먹고 아리가또 온나? 어 거기서 먹자. 우리 방송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봤어. 가서 얘기해봐야 돼. 웬만한 안 돼. 한 속고 한 속도 안 돼. 한 속 안 되면 먹지 마. 이거 뭔데? 나의 먹지 마, 먹지 마. 아 탈출기님 안녕하세요. 친구들이랑 지금 네 같이 나왔어요. 친구들이랑 이제 여친 공연 네,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제 여친. 아우 누구랑 가냐? 친구들 실친들이랑 실친들 두 명 데리고 왔거든요. 네, 친구랑 가요. 친구랑. 얼굴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잠깐만. 방송 나와요. 친구들. 아니 와모가 왔어. 네 여친 아니잖아. 아니요, 제 여친. 네, 제 여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친 만나러 가요. 만났습니다. 공연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지? 어? 공연? 공연? 공연 시간. 11시까지 하지 않을까? 되게 오래 하네. 핵사이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 네. 사우나요? 사우나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없을 거예요. 여기 잘 안 와봤어. 우리 안 와봤어. 친구 여친 공연 응원하러 가주는 게 말이 되냐? 아무가 제일 잘생겼으니 좋겠네. 후드티 입으신 분 전투력 장난 아닐 것 같다고요? 후드티 여기? 이거 빨리 해줘. 진리인의 에코아리. 몰라? 그거 뭐냐? 아 갑자기 니오토마타 수치 못 넣겠다 진짜. 어? 그런 거 아니고 후드티 입으신 분 전투력 장난 아닐 거예요. 저기 뒤에 있는 사람 저 뒤에 있는 사람 더 전투력 장난 아닐 거예요. 이 친구 장난 아닙니다. 장난이에요. 와모 오덕이라고? 저 오덕 아니에요. 저 탈덕했어요. 탈덕했대. 왜 웃냐? 탈덕했다고. 다시 한번 말해. 탈덕했지. 다시 한 번만 말해. 어? 다시 한 번만 말해. 탈덕했어. 아, 탈덕 인정 안 해준다고요? 탈덕했는데. 어디 집에 안고 자는 분이 있지? 어? 전에 보이지 안고 자는 분이 뭐야? 네, 침샘포파이님 안녕하세요. 여친 공연 보러 갑니다, 지금. 여친 공연 보러, 좀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되는데, 친구들이랑 밥 먹고 갈 건데,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세 분 다 동정남이신가요? 아니, 그런 걸 물어보세요. 예? 뭐라고? 세 분 다 동정남이네. 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한대. 노코멘트. 지금 뭐라고 할 때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와모는 확실한. 팔짱 낀 친구는 자신감 있는데? 자신감 있대. 자신감. 너무 넘친다. 인싸요 인싸. 이 친구 유일하게 인싸입니다. 두무사. 이 친구 유일하게 인싸예요. 뭐 유일해? 와무이 배신자, 네? 뭐가 또 배신자예요? 방제가 와, 배신자 맞지. 그런데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잖아요. 여자친구도 있는데, 동정남이겠어. 어? 와무야, 친구 있는 거 참 부럽다. 아? 네? 여러분들, 알바비 줘야 돼요, 알바비. 친구비 많았어요, 네, 친구비. 친구비 줘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비. 오늘 돈 받으면 뭐 할래? 어? 오늘 알바비 받으면 뭐 할 거야? 당연히 오늘. 얘네들 술 마신대요, 돈 받아가지고. 인싸드리네, 이거. 난 돈 마서 포켓몬 살 거야. 친구 없는 사람이 어딨어? 있기 있죠 다들. 네 인터넷 속에도 있고 네 여친도 인터넷 모니터 속에 있고 많이 있죠. 네 친구 없는 사람이 어딨어. 저요. 핵사연이 친구 없으세요? 아 이거
좀 살짝 실망인데? 저는 친구 아닙니까? 핵사님? 저 친구 아니에요? 친구처럼 편한 PD 와무인데? 나도 후드 써야지? 너도 나와. 이렇게 세 명 다 이렇게 보이게 해야지. 다들 카메라 딱,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말, 다 굳은 것 같은데, 살짝. 느낌이. 원래 방송 처음 나가면. 지나세요. 들 수밖에 없지. 모자이크 처리 안 해주나요, 이렇게? 모자이크 해줄게. 자, 어. 연기, 뭐? 모자이크. 빨리 걷자, 빨리. 기녀스님, 안녕하세요. 거리에 따라서 돈 계산하시는 거 알죠, 어머님? 네? 역시야? 네. 따라서 돈 계산하시는 거 알죠? 네. 여러분들, 저 오늘 방송 끝나고 와서 친구빈 해야 돼요.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방송 끝나고 친구빈 해야 됩니다. 거의 1시간 정도 걸어왔는데. 오늘 방제가 본격적이라 사람들이 안 들어오나 보네. 킨 지 얼마 안 됐어요. 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달사람님 안녕하세요. 아직도 여기야? 어. 거기까지 왔는데 5시 5분 정도. 야, 만약에 갔다 쫓겨나면은 노브랜드 갈래? 노브랜드 어딘데? 여기. 아, 여기. 어, 여기잖아, 여기. 봐라. 노브랜드. 여기 있대, 여기. 백화점이야? 아, 그거 있잖아, 이마트. 네, 와무 여친 만나러 갑니다. 제 여친 만나러 가요. 상품명 안 붙인 거 있잖아. 과연 만우절일까 아닐까, 만우절 구라일까 아닐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 30분 정도 걸리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뒤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 없냐고요? 저녁 방송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거 좀 길게 할 것 같은데? 지금 저녁 아니야? 그리고 지금 저녁 아닌가요? 저녁 먹을 시간이. 다영이 만나러 가는 거냐고요? 아니요. 다영이 말고 좀 더 이쁜 애 있어요. 좀 더 이쁜 친구 있어요. 프리파라라고 쓰는 게 사람 더 올 듯. 그럴까요? 프리파라라고 쓸까? 프리파라 하러 가는 방송이라고 쓸까? 여친이라고 하니까 파스들이 약간 반감을 사나 보네. 방제 바꿀게요 그러면은. 프리파라 하러 가는 방송 이렇게 바꿀게요. 얘 몇 살일까요? 얘하고 저하고 나이 같아요. 몇 살일까요? 그걸 왜 말을 해? 응? 같다고 얘 말을 해. 맞아, 네 나이 할 거 아니야 이미. 맞아. 31살이라고요? 아니. 이 친구 몇 살일 것 같아요? 이 친구? 이 친구 몇 살일 것 같아요? 오지 마. 여기 나오잖아 여기. 친구 키 크대. 네. 아유, 감사합니다. 친구들 다 키가 커요. 제가 제일 작아요. 물론 아직 안 나. 아, 이 친구 좀 젊어 보이네요. 28살 같다는데. 아, 딱이야, 딱 맞았어. 오. 형. 어? 아니, 미쳤어? 형이라니. 와무 키 180인데 와무보다 크네. 네. 이 친구들 190 넘어가요. 장난 아니에요. 그 친구 와무보다 20배는 잘생겼다. 이 친구 인싸라니까요. 슈퍼 인싸예요. 네. 진짜 동무사입니다, 동무사. 자격증 따고 있어, 인싸 내려고. 인싸 내려고 자격증 따고 있대요, 자격증. 자격증 많이 필요한 놈인데. 원래 말하지 않는 자가 강한 보이. 어? 말을 아끼고 있는 자가 강한 보이. 아, 그래? 힘을 숨기고 있어? 웅순찜? 찜 빼야지. 미안해요. 무슨 자격증이냐고 물어보는데? 시대 사귀는 자격증. 말하는 거 이거 배워야 돼. 아, 말하는 거, 친구 사귀는 거. 친구 사귀는 자격증 따려고 한대요. 그게 자격증이 하나 따려면은 친구가 몇 명 이상 있어야 자격증 딸 수 있어요. 아, 오. 몇 명 모았는데, 몇 명? 지금? 친구 몇 명 모았어? 7명. 워드 프로세서인 듯. 워드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만나서 친구 되셨나요? 학교 친구들입니다. 무슨 게임 하다가 만나신 거예요? 무슨 게임 아니고요. 학교. 예. 네. 학교 친구들. 진짜 힘들다. 프리파라 원정 대인? 네.
프리파라 원정대 3명이서 가는데, 예, 진짜 살짝 걱정되는 게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다가 쫓겨나는 거랑, 네. 두 번째로 이제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리를 차지를 못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 두 개가 지금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이거 메고 있습니다, 지금. 아, 창피하면 왜 우리 몫인가? 어? 너희도 빨리 나와. 나와서 얘기 좀 해. 어? 와, 인사하고, 어? 인사하고 자기소개 하란 말이야. 인사? 뭐 자기소개? 어. 오늘 일용 근로직, 일용 계약직으로 마모님한테 돈 받고 일하는 임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친구 제 방송에 들어온 친구예요. 둘 다. 안녕하세요. 오늘. 너 들어오지? 어? 너 들어오지? 방송에. 뭘 들어가, 이씨. 안 들어와? 와, 이거 너무하네, 진짜. 와. 아저씨, 아무리 오늘 돈 주다 그래도 그건 아니야. 어? 오늘 하루잖아, 당일치기라며. 알았어요. 밥 언제 먹어요, 형? 밥 언제 사줘요, 형? 어? 인싸령 무엇이냐고요? 이 친구만 인싸예요. 나머지 아싸입니다. 이 친구만 인싸고 나머지 아싸. 어? 예, 아싸. 예, 아싸. 찐. 찐뜨. 친구들도 방송 보는 건데, 네, 맞아요. 이분들이 전설의 대천 주인공인가요? 아니요. 그 친구들 아니고요. 대천 형들이에요, 형들. 형들이고, 얘네들은 친구들이에요. 학교 친구들. 친구와 평가는 마모의 방송 장단점은? 장단점. 장점? 단점이 없다. 뭐라고? 뭐라고? 장점이 없다고? 단점이 없다. 아, 단점이 없다. 오. 단점이 없대요. 오. 효동찬이 안녕하세요. 장점이 하나도 없어. 이거 방송 제목 바뀌었나? 잠깐만. 바뀌었다. 안 보시고 하는 말이네요. 나는데? 아, 방송, 네. 뭐? 볼로 보려면은 졸려서 못 보겠어요. 너무 수면제여가지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최근 방송, 아무 방송 뭔 게임 했나 아는지 물어보죠. 최근에? 나 유튜브로 와가지고. 유튜브로 그 뭐지? 뭐 어떤 거? 각시탈, 3일절 방송까지밖에 안 봤어. 각시탈? 각시탈? 한참 됐네? 3일절? 한참 됐지. 일하는데. 아, 예. 직장 다녀가지고 잘 못 봐요. 직장 다녀서 잘 못 봅니다. 퇴근하고 피곤한데, 와모 방송 보면서 요코멘트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각시탈 만들어준 친구 있냐? 네, 있어요. 응? 각시탈 만들어준 친구. 친구가 뭐 했는지 모르는 친구 말이에요. 그거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럼 아, 참. 아니, 공부를 하고 왔는데 난 안 된다고. 알바비 없습니다. 아, 노동청. 노동법 위하면 고소할 거예요. 친구다, 친구. 누가 힘 제일 세? 여기 인싸 친구. 네, 몸 장난 아니잖아요. 다 붙었어. 예, 근육맨이에요, 근육맨. 딱 벗어보면은 여러분들 장난 아닐 겁니다. 아니지. 벗으셔야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에? 벗어야지 믿겠어요? 아, 벗어보세요. 벗으면 이제 뜬다. 방송 정지다. 어? 방송 정지하다. 오늘 막봉이야? 막봉이야. 이따 찌찌 파티 있나요? 찌찌 파티요? 찌찌 파티 없을 것 같아요. 짜파게티 드릴 수 있어요. 아, 무슨 드립이야, 이거? 근데 일단은 밥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파라 하러 가겠습니다. 밥 먼저 먹고 프리파라 하러 갈게요. 6시 3분. 제가 10분쯤 되겠네요. 밥 뭐 먹나요? 밥 아까 뭐 먹는다고 했었지? 아까 아리가또 맘마. 아, 아리가또 뭐? 맘마. 아리가또 맘마라는 곳에서 밥 먹을 겁니다. 프리파라가 뭐냐고요? 아, 그 유아용 게임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데 가면은 유아용 게임 있잖아요. 막 어린 꼬마 여자애들이 하는 그 게임 있잖아요. 그거 하러 갑니다. 네. 어? 왜? 아니야.
너희도 어차피 다 오타쿠잖아. 무슨 소리야 이건 또. 어? 아, 유튜브에서 본 어른들이 하는 거, 네, 그거 하러 갈 거예요. 그런데 재밌겠죠? 저번에 IM스타 하러 갈 때도,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여기까지 걸어보네. 어, 프리파라, 이거 프리파라 그건가? 이모티콘인가? 모르겠네. 몰라? 어. 알면서 모른 척 하네, 와. 알면서 모른 척 하네, 와, 이거 뭐지? 아, 맞죠? 프리파라 이모티콘 맞죠? 이 친구 약간 아싸티 안 내려고 인싸력 발휘하려고 지금. 아 참. 소피의 태양의 플레어 불러달라고요? 소피의 태양의 플레어? 어 제가 나중에 거기 가가지고 이마트 가가지고 쳐드리겠습니다 그거. 쳐드릴게요. 두 친구분도 여친 2D인가요? 맞아? 무슨 소리야? 어? 저는 키즈나 아이라고 3D 있습니다. 키즈나 아이? 네. 키즈나 아이라고 3D 있대요, 3D. 장난 아니죠? 전에도 안 봤네. 세 분 다 인싸같이 잘생겼어요. 네. 3D 여친 있대요. 너는? 없습니다. 예, 여친 없대요. 찐. 저도 찐. 저도 여친 없어요. 찐. 아, 나 모니터 속에 있지? 많잖아. 어? 많잖아. 너도 있잖아. 나 없어. 없어? 성인 군자인가? 프리파라가 뭐냐고요? 그런데 애니메이션 프리파라라는 거 있는데요. 그게 백화점에서 또, 네, 게임으로, 유아용 게임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어린 여자아이들이 플레이하는 그런 게임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한번 지금 셋이서 플레이를 하러 갈 겁니다. 아마 한 명이 이거 폰 들고 두 명이 이제, 2인 플레이로 갖다가 아마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25%, 35%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요. 3%까지. 거기 보니까, 이마트에 보니까 프리파라하고 프리즘스톤하고 IM스타하고 다 있거든요? 네. EP 음탕하네요. 네? 뭐가 또 음탕해. 여튼 그렇게 다 있는데 프리즘스톤 하면 아마 해피나루 있을 거 아니에요. 해피나루. 프리파라 프리파라 말고도 이제 프리즘스톤이랑 IM스타도 있거든요. 거기 그 뭐냐 프리즘스톤 하면 또 해피나루 있잖아요. 해피나루 아마 네 해피나루도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 돌발 상황이 있으면 제가 아직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다가 이제 이마트에서 쫓겨나는 경우랑 네 여러분들 이마트에서 쫓겨나는 경우랑 이제 하나는 또 거기에 이제 오늘 일요일이다 보니까 애들이 많아가지고 어린 여자애들이 거기를 다 이제 장악하고 있을 가능성 두 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연 우리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네 그게 좀 살짝 걱정이 돼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소화동 도착했습니다. 소화동 이마트 가는 중인데 밥부터 먹어야 돼. 밥부터 먹어. 그래. 어린 친구들 인터뷰 하나요? 아마 네 아버지들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인터뷰하려고 하다가 이제 네, 죽방 맞을 수도 있어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어린애들이랑 이제 어린 여자애들한테 인터뷰하려고 시도하면은 거기 바로 옆에 그 건장한 이제 아버지들 다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네 펀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제가 하고 있으면 이제 어린 여자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거 가르쳐 줄 거란 말이에요. 막 이거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예. 네. 가르쳐 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 그때 IM스타 하러 혼자 갔을 때도 네,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붙잡고 인터뷰하는 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들 표정이 볼만하네.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에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걸 노린 거네. 방송으로만 그런 거를 여기서 지켜보니까. 아 근데 날씨 진짜 안 좋다. 와 이거. 근데 비 올 거야. 그냥 비 올 거 같아. 날씨가 되게 우중충해요. 저기 맥도날드 있네. 맥도날드에서 먹을래? 아니 맥도날드 안 돼. 네. 안주하자. 비 오면 사인 받죠? 에? 맥도날드 방문해가지고 비 오면 사인 받자고요? 아 근데 그거 사야 돼.
되는데. 롯데리아 있나? 롯데리아 그거 사야 되는데. 스노우볼. 어, 스노우볼 사야 되는데. 뭐 어떤 거? 롯데리아 스노우볼. 스노우볼? 어. 포켓몬 스노우볼. 롯데리아 없나 여기 근처에? 그러니까. 여기 롯데리아. 소화동에 롯데리아가 있나요, 여러분들? 아니, 저 스노우볼 하나 하려고 했더니 잘못 들어. 친구분들도 애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말투 해주세요. 말투 해달라는데? 에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한번 해봐.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에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였어? 이건 알겠지. 이렇게 있는 아 뭐다. 어딘데? 계단 쪽으로. 아 저기까지 가야 돼? 돈 많은데 여기 살고 찐 냄새가 난다고? 감동 받았다. 원배님 원배님 여기 주변에 사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원배님도 나오실래요? 테스팅 테스팅. 지금 친구 하나 추가해보자. 친구 하나 늘려보자. 어벤져스? 소화동 나와가지고 네 4인팟? 4인팟 어벤져스? 초대남 초대남 초대남. 어? 위험한데 어? 위험한데 하더니 님들 주말에 외출하는 것만 봐도 셋 다 인싸시네요. 아. 아니 외출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찐? 왜 자꾸 저만 걸고 나가지 형? 어? 아 형 아니잖아. 뭔 소리야. 소화동에서 소화용 게임 하러 가는 거냐고요? 네 소화용 게임 하러 갑니다. 뭐해 뭐 하자는 거야? 뭐야? 뭐 하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나 또 앉으려고 했는데 여기 있으면 앉으려고 했다. 가자. 오케이. 어 진짜 멀다. 한 시간. 여기 머리가 이렇게 눌렸지? 아 안 말렸더니 눌렸어 머리가. 머리 말리고 와야지. 아 머리가 아 머리가. 플레이 평균 연령 23살짜리. 안 까본 거 아니고요. 까만데 안 말리고 그냥 나왔거든요. 어디가 근데? 어? 우리가 아, 지금 밥 먹어요. 여러분들 밥 먼저 먹고 난 다음에 친구들 배고프다고 그래가지고 밥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네 프리파라 하러 가겠습니다. 일단은 먹방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카오 PD가 쏘나요? 제가 살까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받으면 사야 될 것 같은데. 아. 이쪽으로 가도 되잖아. 카카오 PD가 써야지. 친구비도 줘야 되는데. 카카오 PD가 써야지. PD, 루키 PD 왕후. 친구들 나 직장 다니고 있어가지고 저보다 더 잘 벌어요. 그치? 아니요. 왕후님 지금 통장에 얼마 있죠? 통장에 저 30만 원 있습니다. 30만 원. 저 20 있어요. 아 진짜요? 뻥치지 마. 왜 뻥이야? 진짜 20 있어. 와, 하모님도 돈 벌잖아요. 데리고 올려봐, 1000원. 벌긴 벌죠? 네. 1000원 있다고? 어, 데리고 올려봐. 거의 우리가 기부해줘야 어? 되는 숫자. 아, 이거. 어디지? 어디로 와야 되냐? 양심치킨 바로 뒤에. 아, 저기. 그렇네. 어. 삼겹살 먹방 가자고요? 그거 말고요, 여러분들 돈가스 먹는데요. 친구가 또 이제 일봉이어가지고 아. 돈가스 다이스키 외치면서 이제 먹을 거래요. 탄처 포 할 때 그거처럼. 그때 돈가스 먹으면서 뭐냐 다른 PD 분이랑 이제 돈가스 먹는 거 야방 찍었잖아요. 그때 먹을 때 탄처 포 외치면서 먹었거든요. 야. 그거처럼 얘네들도 아마 뭐 먹을 때 이따다키마스 한번 해줄 거예요. 이 친구들도. 그만큼 되거든요, 이 친구들도. 아니, 이건 내 돈 더 받아야 돼, 이 정도. 어? 돈 더 받아야 된다고? 더 받아야지. 무슨 이따다키마스야. 예, 그럼 그냥 먹어. 안 시킬게. 아, 안시맨님 맞아요. 네, 안시맨님. 네. 아니, 말해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얘기, 그렇게 얘기한 거지. 저기야? 여기 아래 갔다. 어, 어딘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아, 바로 앞에. 아, 여기구나. 사람 많은 거 아니야? 보고. 사람 없을걸? 여기야, 여기? 어? 좀 있는데, 그래도. 가는 데 있어. 괜찮아. 일단 들어가지 말고. 어? 왜?
지. 다리가. 여기 앉으면 되겠네. 안녕하세요. 저 혹시 그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데, 네, 개인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엌에 해가지고 저희들만 나오게 해가지고 먹는 거 가능할까요? 네네네. 저희만 나오게 하시고 할까요? 아, 감사합니다. 전우한테 빚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비싸고 싶어. 네, 앉았습니다. 머리 깎아야 돼. 이미 손님들 다 나왔다고요? 막종, 막방. 네, 삼각대 안 사냐고요? 삼각대, 네, 들고 나오기 귀찮아가지고 안 들고 나왔어요. 저번에 썼었는데 좀 너무, 네, 그거 들고 다니기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이 돈을 안 쓰니까 못 쓰잖아요. 아, 너무. 먹방 찍으면 필수라고요? 오늘 와무 막방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알바기 언제 가죠? 못 받아 많이. 이 돈가스 있고. 돈가스. 왜 저만 나오는 거야? 너가 주인공이야. 복도 너무 약해. 오늘 밤 주인공 너야 너. 동굴이 있고. 이 친구 내 직장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그런 내 신의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뭐 먹어요? 라면도 있고. 신의 직장은 아니다. 어? 신의 직장은 아니다. 그래? 신의 직장 정도면 구글. 그런데. 오, 이 친구 그거예요. 이 친구 게임회사 다녀요. 게임회사. 게임회사 다니는 친구인데, 네. 월 매출 11억 찍는, 네. 엄청난 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게임 하나로 매출 11억 찍는데요. 모르지, 누가 나. 니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그 뭐냐, 건너들은 거라서 정확히 몰라. 그래? 월 매출 게임 하나로. 게임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번에 나온 거 하나로 갔다가, 네, 월 매출 11억씩 게임인데. 뭐 먹음? 라면, 돈가스, 공부리. 메뉴 보여드려야겠다. 메뉴 보여드려야죠. 연매출 얼만데요? 연매출 얼마? 거기까지 들어갈 정도로. 여기 없어. 앞에 없어. 권한이 없어가지고. 돈가스. 프렌즈 마블 아니에요. 조 단위가도 중소기업급이라고요? 뭐 먹을까? 눈꽃 치즈 돈가스, 신세계 철판 돈가스, 오사카 철판 돈가스. 그러니까 조 단위가 무슨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11조? 그래? 교민가? 11조가 맞다고? 아 뉴스 아니라서 순간 한 박자 늦게 알았네. 오코노미야끼. 뭐 먹지? 나는 먹고 와서 그렇게 엄청 배고픈데. 나도 먹었어. 나도 먹고 왔어. 어? 아니야. 왜 뭐 먹을 거야? 먹을 거 있어? 아니 없어. 넘겨주세요. 그런데 뭐가 맛있을까요? 여기 물 샘플 아닌데? 뭐가 더 좋아? 삼겹 차슈 돈부리. 싼 거요? 뭐 먹을 겁니까? 저는 싼 거 먹겠습니다. 돈부리? 와무님 뭐 먹을 거예요? 와무 뭐 먹을 거예요? 나는 아 이거 먹을 거야? 어 어떻게 알았어? 나도 이거 먹을래. 삼겹 차슈 돈부리. 이거 왠지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요거 삼겹 차슈 돈부리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아니야 같이도 먹을까? 충분히 괜찮지. 숯불 부타 돈부리? 이것도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응. 비슷해? 다 맛있어. 그래서 오자는 거야, 아이씨. 너는 뭐 먹을 건데? 뭐 먹지? 싼 거 먹으라는 취지네. 에이, 아니죠. 나는 치킨 마요도.